제가 중학생이었던 2005년도의 일입니다. 초여름의 어느 날, 낮에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저는 밀려오는 졸음을 참질 못하고 사랑방으로 갔습니다. 그때 우리 가족은 빌라에 살고 있었는데요. 제 방과 안방, 사랑방이 있었고 거실과 욕실, 주방이 있는 평범한 구조의 집이었습니다. 그런데 제 방이 좀 이상했습니다. 방에 있으면 한기가 너무 심했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나 오싹함이 심각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죠. 제 방에서 잠이 들면 거의 매일 밤 가위에 눌리며 시달려야 했습니다. 전 점점 제 방을 피해서 거실이나 안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고 부모님은 제 방의 침대를 아예 빼버리셨습니다. 보통 수맥이 흐르는 자리가 좋지 않다고들 하는데 부모님도 제 방에 수맥이 흐르는 것 같다고 그리 생각하셨죠. 그날 졸음을 참지 못하고 사랑방에 들어간 저는 기절하듯 잠이 들었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. 갑자기 잠이 확 깨는 듯한 느낌에 눈을 떠봤더니 밖이 여전히 밝더군요. 그때 저는 줄무늬 후드티에 검정색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제 눈앞에 저와 똑같은 옷차림을 한 사람이 등을 돌린 채로 서 있는 게 보입니다. 체격이나 키 역시도 저와 비슷했습니다. 머리 스타일까지 저와 똑같았던 그 사람은 그 당시 제가 쓰던 휴대폰과 같은 기종을 손에 들고는 통화를 한 듯한 자세로 그렇게 서 있었죠. 그 뒷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. 그때 그 사람이 저를 향해 뒤를 돌아보려고 했고 문득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느껴지며 이대로 눈을 뜨고 있으면 죽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전 곧바로 눈을 감았습니다. 그로부터 30초 정도 지난 후 눈을 살짝 떠보니 날이 금세 어두워져 있더군요. 어머니는 무슨 낮잠을 그렇게 오래 자나며 저를 깨우셨습니다. 그때 제가 보았던 건 뭐였을까요? 제 방을 피해서 안방이나 거실에서 잠을 잘 때에도 검은 형체가 제 얼굴을 훑고 지나가거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. 그 집에 살면서 가족들 모두가 기이한 일을 겪었고 부모님 일도 잘 안 풀리게 되었는데 아마 그 집이 우리 가족과는 맞지 않았나 봅니다. 현재는 이사를 나온 상태고 그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지만 별탈 없이 잘 지내는 것 같더군요. 이사도 신중하게 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.